손민지도 막기가 힘들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청 같은 경우도 좀 더 수비 조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. 뭐 손민지 선수가 뭐 100이면 100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자, 왼쪽 윙으로 빠져 있는 이제 서울시청은 스카이 플레이 활용. 야, 멋집니다. 스카이패스 스트라이크. 오늘 그림이 하나 또 그려지는군요. 역시 좀 뭐 이모경 감독이 주문했던 세트 플레이 네.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. 뭐 이수연 선수 오늘 뭐 득점이 상당히 괜찮은데 네. 조금 더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더 좋겠습니다. 자, 조금 전에 나왔던 스카이 패스에 이어서 넌스톱 스팅 그리고 완벽하게 꽂아 나왔던 송혜림이었습니다.